모발이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수술 후에 티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하는 문제이실 겁니다. 수술 다음 날의 사진을 보시면 뉴헤어 부산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모발이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아마 수술 후에 이식 부위와 채취 부위가 티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하는 문제이실 겁니다. 사실 채취 부위는 무삭발로 수술을 하시면 당장 다음 날부터도 수술하신 사실을 전혀 모르도록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식 부위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가장 티가 나지 않는다고 알려진 롱헤어 이식조차도 눈썰미가 좋은 분들이 보시면 평소랑 어딘가 이상하게 다르다 라는 것을 바로 눈치챌 수 있으실 정도죠. 앞머리, M자 헤어라인 이런 부위에 이식을 하는 경우는 앞머리로 가리지 않고서는 티가 전혀 나지 않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장태호 원장은 여러분들께서 실제 수술 경과 사진을 보시고 아, 네, 이식 부위가 하루 후에 또는 열흘 후에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사진도 그런 사진들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성분이시고 헤어라인은 높지 않았으나 M자가 깊게 파여 있어 고민이셨던 분이십니다. 수술 직후이다 보니 피도 완전히 멎은 상태가 아니시고 그렇다 보니까 피딱지가 가볍게 앉아 있으신 상태고요. 이식 부위 피부 역시 붉게 달아올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뭔가 빨간 점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저는 요즘 소위 개구리알을 만들지 않으며 수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식부의 두피가 바로 보이도록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흘째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이전에 굉장히 짧게 보였던 이식모들이 어느 정도 길어나온 듯한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두피 역시 붉은 색깔이 많이 빠졌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사실 이 모발이 자라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확하게는 이식부 피부에서 밀려나오고 있는 그런 중이죠. 다음으로는 여성분의 케이스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수술 다음 날의 사진을 보시면 수술 부위가 많이 붉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모발 역시 굉장히 짤막짤막하고 조밀하게 이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지간히 자세히 보시지 않으면 이 모발이 어떤 방향으로 자라는지도 사실 알아보시기가 쉽진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열흘 차의 사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남성분과 마찬가지로 이분 역시 열흘 정도가 되자 피부의 붉은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또한 이식모가 밖으로 밀려나오면서 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식을 하고자 했는지를 잘 확인하실 수 있게 되셨죠. 저 장태호 원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식모의 밀도 그리고 이식모의 방향인데요. 기존 모의 방향과 잘 어울려야만이 스타일링을 하실 때 크게 어긋나는 부분 없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두 분들은 뭐 전형적인 정상적인 모발 이식 후 경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관리도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흡연이라든지 음주 또는 그 외의 자잘한 이식 후 주의사항을 지키시지 못할 경우에는 열흘째 이런 경과를 보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술 부위에 감염이 생기시는 것이죠. 이분들과는 달리 이식 부위 곳곳에 붉은 반점처럼 발적이 올라오고 또 노랗게 고름이 차올라 있는 모습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생착에 유리할 것이 없고 경과를 빨리 보는데도 장애 요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 열흘 정도는 반드시 금연과 금주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샴푸를 제대로 하시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저희 뉴헤어에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수술 다음 날에 샴푸 교육을 따로 받게 되시는데요. 그 방법대로 2주간 샴푸를 조심스럽게 진행해 주신다면 애써 심은 이식모가 빠지는 일 없이 끝까지 잘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열흘에서 2주 정도 지나서 지문 샴푸를 시작하시고 각질을 제거하신 뒤에는 더더욱 완벽해지시니까요. 수술 후 초반 2-3일 정도는 피부가 붉어지면서 분명히 티가 많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은 꼭 이해하시고 열흘이 가까워질수록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은 크게 티가 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태호 원장이었습니다.